나도 뭐 지금 그 유명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연기 좀 가르쳐 본 적이 있다. 뭐 솔직하게. 저도 누나는 겸손하게 한 명 볼까요? 네. 저 옥주연이라는 친구가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연기 레슨을 해줄 수 있게. 오, 진짜요? 네, 시카고에서 제가 했던 그 락시 역할을 맡아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다섯 번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그걸 또 지도를 하는 만큼 금방 성장을 해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몇 번 안 가르쳐 줬는데 그 작품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럼 옥주연 씨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옥주연 씨는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역시 네가 진짜. 근데 그러면 또 묘한 인연이네. 내가 알기로는 이효리 춤 선생님이셨어요? 어머 섹시 선생님. 아 진짜. 음악 주세요. 햄미니 햄미니 안무를. 아 진짜요? 10분 만에. 아니 연기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효리 네네 그 원래 우리 보통 영유아과 하고 배역 없을 때 선생님도 하고 그러니까 테이프로버 이런 거 할 때 제가 때 연기 지도를 했었죠.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게 제일 궁금하다. 뭐라고 그러지? 되게 즉흥적이고 잘 상황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 자꾸 웃어요. 효리가 웃음 잘 못 참아서 제 생각에 꽤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좋아서 감수성도 예민하고 지금 학생 중에 이상한 학생은 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준혁이 형은 어떤 학생을 가르쳤습니까? 준혁이 전... 형은 유명하지. 한예종에서 오래 아, 정말요?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탤런트 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윤박도 있고 뭐 그다음에 영화 쪽으로는 송중기 씨 이렇게 늑대 소년 움직임 연기는 춤도 너무 좋아서 걔는 진짜 왜 그런가 몰라. 걔는 모자란 건 없어. 그렇게 생겨 조금 아니 걔는 약간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뭐가 지나치게 과해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송중기 그 늑대 소년할 때 몸 움직임 그거랑 나의 독재자 할 때 이제 경구 선배님 김일성 움직임 김일성 움직임이요? 따로 있어요? 그건 또... 아니 그러니까 특징을 잡아내는 거죠. 탁월한 거네. 그럼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뭔가 약간 특징이 뭐가? 그러니까 풍채가 되게 크고 액션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이게 연설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그다음에 목이 짧고 어깨가 넓어가지고 통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와 이런 걸까? 그런 디테일까지. 그리고 항상 항상 그 평소에 항상 움직여. 영상을 많이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아니 평소에 항상 몸을 움직이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야 신기하다. 다음 종이. 나는 파파라치다.